안녕하세요.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무조건 골퍼라면 다운블로우를 기본 감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레슨을 하고 있죠. 그런데 한 2~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12~3년 전에 제가 JTBC 골프에서 라이브 레슨 70을 할 때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PGA 클래스 A로서 이 골프를 개척을 하셨고 꽤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골프의 조예가 깊었던 분 중에 임경빈 프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그 당시에 LPGA 투어 중계는 거의 그분이 다 하셨고 심지어 새벽 중계임에도 불구하고 막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안 피곤하세요? 그런데도 아유 나는 새벽에 잠이 없어서 그거 하는 게 훨씬 재밌어 라고 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해주셨던 분이 임경빈 프로님입니다.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희 세대가 30대 말 40대 초였거든요. 그때 이제 레슨을 하면 가끔 이제 두 명씩 페어가 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다운블로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. 다운블로우. 그러면서 아 골프는 다 필요 없습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다운블로우만 하시면 됩니다. 다운블로우 뭐든 다운블로우. 그러면 저희끼리 이제 저도 뭐 라이브 레슨 70 레슨을 진행을 할 때 함께 진행을 했던 그 동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얘기를 하면 야 어제는 뭐 무슨 레슨 했냐. 야 씨 뻔하지. 또 다운블로우. 야, 그 양반은 다운블로우밖에 모르는 것 같아. 맨날, 야, 다운블로우는 그거 당연히 되는 건데, 그거.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막 절대 스윙 이런 거 쫙 뭐, 타이거 킥 막 이런 거 하면서 레슨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, 야, 저분은 좀 골프를 너무 쉽게 하려는 거 아닌가?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지금 12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. 제가 지금 깨닫는 게, 아, 그분은 모든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섭렵을 했고 그리고 진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고 계셨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서 깨닫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이걸 느끼게 된 게 불과 한 뭐 1~2년밖에 안 돼요. 다운블로우 공을 일단 못 맞히는 분들은 제가 그냥 다운블로우로 시켰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딱 같은 시기로 가서 비교를 해보면 그분은 거의 주된 레슨이 일반인 레슨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주니어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들은 공을 다운블로우로 못 치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다운블로우로 이걸 다 칠 수 있는 건 당연한 기본값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다운블로우 얘기를 뭐 해. 그건 당연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기술적인 레슨을 했던 거고 뭐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뭐 여기서 뭐 스피네이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또 어려운 용어도 좀 써야 되고 또 잘난 척을 좀 해야 되잖아요. 뭐 암 미국 PGA 클래스 뭐 이래야 되니까. 근데 그분은 딱 오시면 아마 그 당시에 그분 레슨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그냥 딱 올려서 그냥 공만 박으세요. 막 이런 레슨을 하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 일반 골퍼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회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제가 물론 선수들도 포인트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. 포인트 레슨 할 때 선수들은 제가 스윙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. 투 타입, 임팩트까지 하는 스윙이 있고 임팩트부터 하는 스윙. 그래서 이 임팩트까지 빡 다운블로 찍는 이 구간은 기본 과정. 그리고 공에서부터 쫙 올려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건 실력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는 초상급자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듯이 요즘에는 뭐 선수들이 와서 뭐 레슨을 받을 때는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뭐 섀도우 스윙이라고 해서 뭐 이 정도 자리에서 페이스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볼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레슨을 주지만 그 이후에 거의 한 90% 이상이 저는 일반 골퍼분들이거든요. 거의 죽기 직전의 분들, 막 심리적으로 막 아무것도 안 돼서 죽겠는 그런 분들이에요.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오면 바닥부터 찍는 이 레슨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만큼 진짜 바닥만 찍을 줄 알면요. 여러분, 공땅 해서 제가 공을 치고 박는, 쳐 박는 스윙.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다음 블로우는요. 여러분의 고통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스윙입니다. 그래서 부드럽게 박으면 이 정도의 스윙이 와 있을 거고, 그렇죠?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건 피니시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또 조금 만약에 번쩍 들어가지고 세게 박으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높게 들어서 얼마나 세게 후려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관성력으로 올라가 있는 높이가 여러분의 그냥 스윙의 끝점이 되는 거지. 이걸 갖다가 했다고 해서 막 피니쉬를 억지로 만들고 이건 사족이에요.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동작이니까
다운 블로우를 철저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. 골프에 있어서 다운 블로우는 어디 뭐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. 그냥 그리고 다운 블로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채를 들 수 있을 정도 힘만 있다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생겼잖아요. 거기서 그냥 꽝 박으면 된다.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? 그 파워가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운 블로우 레슨을 많이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우리 임경빈 프로님께 그때 그 레슨을 제가 좀 약간 가벼이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운 블로우는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생명수와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레슨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국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